그동안 안녕하셨는지 마지막 견사 신추리가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배 수석 변사 김정식이도 옆에서 곁다리로 인사 올립니. 막둥이 구봉서도 할아버지가 되고 대결을 뿌리고 넘어가던 황종순 씨도 할머니가 되어 잡을 수 있는 세월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시대를 배꼽지고 웃긴 추억의 명장면을 모아 그 시절 명장면을 보내드리겠습니. 필름 돌아갑니다. 아, 막둥이 구봉서 그 시절 정말 막둥이 같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정말 후라이보이 같구나. 아무런 퇴사도 없이 서로의 사랑과 서로의 우정을 그림으로만 나타내던 저 명연기. 이제 앞으로 그 어떤 후배가 저 자리를 메꿈할 것이며 그 어떤 이가 저 모습을 기억해줄 것인가. 입 하나 가지고 장구치고 북치고 원맨쇼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마우스 오케스트라 박수로 맞이해봅니다. 오늘도 걷는 밤은 청성이 있는 원맨쇼아니 포맨쇼에 이어서 입으로 하라면 뒤지지 않는 우리 시대의 마술사, 소리의 마술사 우리 신출 선배님도 여기서 예서 말씀 없 부탁드립니. 이 뿌려자가 왔습니다. 살아생전에 따뜻한 진지한 그릇 못 접어보시고 금의 화랑 바라시던 이 어머니, 뿌려자는 산소에 엎드려 울어야만 갑니까? 북만 산천이 십리입니까? 백리입니까? 천리입니까? 천리라면 못 갑니까? 만리라면 못 따라갑니까? 어머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 뿌려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왜 말이 없어요, 어머님?
드려옵니다. 어머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명령이었으니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월 따라 유행 따라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유행인지라 춤 또한 돌고 돌아 또다시 유행하게 되었으니 자 이제 스피드춤의 원조인 남철 낭성낭의 개다리 춤이 있으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으로 웃음을 여러분께 이렇게 전하니 참 세월도 빠르다.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랑과 따뜻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수무강을 빌어드리면서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